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해서 희망과 감동을 받은 적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도쿄 패럴림픽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이라든가 도전의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특히 이제 메달 색깔이라든가 성적과 관계없이 너무 감동적이다.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뭉클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 이제 경기 마치고 다 이제 돌아오셨는데, 지난 도쿄 패럴림픽 경기 가운데 이 경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본과 연장까지 가면서 우승을 이끌어냈고 패럴림픽 9연속 금메달, 이런 엄청난 성과를 이뤄낸 종목이 있습니다. 보치아 종목인데요. 우리 보치아 국가대표팀의 임광택 감독을 오늘 금요 초대석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저희가 지금 2주간의 자가격리 중이세요.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택 감독 영상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임광택 예. 감독입니다. 네, 잘 들리세요? 그리고 잘 보이세요? 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네. 예. 지금 고향인 부산에 계신다면서요? 예, 부산 집에서 예, 자가 격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다른 팀들은 일찍 돌아오곤 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주 동안 자가 격리치기나 하셔야 돼요? 아, 9월 1일 일본에서 입국한 선수단들은 네. 정부에서 네. 2주간 능동적 자가격리를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답답한 것도 있지만 보치아가 9연속 금메달을 획득해 오면서 주위에서 네. 또 축하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상당히 또 인터뷰 요청도 많아서 지금 기분이 좀 얼떨떨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보치아란 경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보치아 경기를 좀 직접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소개해 주신다면은요. 아, 네. 보치아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그리고 운동성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종목으로, 동계 스포츠의 컬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네. 표적구에 상대방 볼보다 가까이 붙이는 경기로서 높은 사고력과 집중력을 요하고요.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서 관람했던 임원분들이 애간장이 타서 도저히 못 보겠다 할 정도로 짜릿함이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임 감독께서는 이 보치아와는 어떻게 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제가 대학 4학년 때 2000년도입니다. 제가 고관절을 좀 다쳐가지고,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체 4급 장애인이고요. 네. 원래 네. 체육교사, 그리고 프로농구 심판이 꿈이었는데, 그 꿈을 접고, 부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재활체육교사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보치아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보치아라는 종목 자체가 무척 생소한 종목이잖아요. 네네. 실제 리우 패럴림픽 때까지 보치아가 이렇게 매스컴에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도쿄 패럴림픽 이후로 매스컴에서 상당히 홍보를 하면서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동영상 그 조회수를 한 번씩 제가 보는데요.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보치아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고 너무 기쁩니다. 네. 네. KBS에서도 패럴림픽 중계를 준비를 하면서 유력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배치를 한다거나 중계를 선택한다거나 이제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우는데, 보치아는 9회 네. 연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력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감독의 네네. 입장에서,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따놓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할까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매스컴에서는
예, 9회 연속 금메달 도전 또는 양궁 여자 단체전처럼 네. 양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종목 등 이렇게 너무 예, 기대감 또는 부담감을 선수들한테 예, 줬던 거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또한 9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면 또 감독으로서 큰 또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저 또한 상당히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선수들한테 우리 훈련한 만큼 열심히 하자. 훈련한 만큼만 하자라는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도 하고 또는 그런 중압감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선수들한테 좀 편안하게 계속 주문을 해왔습니다. 네. 일본하고 결승전이었어요. 한일전 하면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건데 우리로서는 그렇죠. 일본이 이번 도쿄 패럴림픽 종목 중에 보치아 종목에 상당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정보를 들었을 때 아, 일본이 엄청나게 준비를 했구나. 예. 그런 생각에 저희들도 일본을 대비해서 많은 훈련을 했고요. 또 한일전이라는 예, 그런 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도 꼭 일본만큼은 지지 않겠다라는 또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경기 자체도 상당히 몰입도가 높았고 무엇보다 스코어가 정말 긴장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었고 승리하고 나서 뭐 대성통곡을 하셨습니까? 아, 제가 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좀 부끄러웠는데요. 도쿄 패럴림픽 초반에 우리 노영진 선수라고 또 건강 악화로 귀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개인전에서 또 노메달을 또 얻었습니다. 예. 또 계속 그 불운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한테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느냐라는 정도의 예. 또 9회 연속 한일전 또 그 연장전 극적인 승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가 금메달 확정됐을 때 또 감정이 폭발치면서 정말 선수 지도자 끌어안으면서 대성통곡을 한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다시 빌어서 우리 선수단한테 너무 자랑스럽고 지도자한테 감사 인사를 좀 드립니다. 네. 연장까지 가는 피말리는 접전이었는데 당시에 선수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결승전 앞둔 웜업 시간에 연장전 훈련을 하고 싶었어요. 아, 결승전 가기 전에? 예. 웜업 시간에 연장전 훈련을 우리가 두 번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딱 그 들어맞아서 선수들이 아마 연장전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페이스대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연장전 가면서 일본 팀한테 분위기가 좀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 기죽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고 저는 계속 목청껏 화이팅만 열심히 했습니다. 예. 네. 앞서서 그 선수 가운데 유력한 노영진 선수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귀국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랬는지도 궁금하기도 네. 하고 당시에 또 이 전력이 상당히 좀 많이 악화된 거 아니에요? 약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분위기도 상당히 침체되었고요. 그 노영진 선수가 BC1 개인전 종목에서는 입상이 유력한 선수였는데요. 도쿄에 도착하자 이 또 신변 처리가 조금 문제가 있고 계속 이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팀 닥터한테 바로 보고를 하고 팀 닥터가 선수촌 내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그 경추에 5번, 6번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이고. 이대로 참가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난다. 그래서 바로 귀국 조치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영진 선수한테 이 얘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노영진 선수는 지난해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어머니랑 네. 약속을 도쿄에서 꼭 금메달을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5년 동안 정말 힘든 훈련을 이겨내면서 도쿄까지 왔는데 이 청창병녀처럼 예 귀국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전달했을 때 선수 지도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진 선수가 좀 젊습니다. 젊어서
파리 때 에펠탑 앞에서 만세를 부르자. 금메달 따서 어머니한테 선물을 하고 반대로 어머니가 도쿄에서 영진이 건강을 선물했다라고 설득을 해서 네. 조기 귀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노영진 선수는 지금 수술을 받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귀국해서 바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잘 되어서 지금 집에서 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만나보시지 못하셨겠어요? 네. 뭐 격리 중이라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예. 제가 어제 병문안을 못 가서 우리 노영진 선수한테 병문안 대신 제가 소고기를 선물로 좀 보내줬습니다. 네, 소고기 먹고 힘내고 빨리 쾌차하라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 참 궁금한 게 참 낯선 종목이고 우리가 익숙한 종목이 아닌데 보치아를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할까? 다른 나라에서도 네. 물론 양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동이민족이고 활을 잘 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보치아는 왜 이렇게 네. 잘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국내 보치아 선수가 보통 대회당 한 150명 정도가 참가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선수층이 좀 두껍다는 그런 결과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우수한 경기 용기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이 볼 또는 홈통 램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세계에서요? 우수한 또 경기 용기구. 네네. 우수한 경기 용기구를 국내에서 제작하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9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오면서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전술, 그리고 스포츠 과학 지원, 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랑은 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한장인 보치아연맹, 강성희 회장님께서 이번 네. 선수단 포상금으로 1억 원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네. 연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이 우리가 강한 대한민국 보치아, 경제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전적인 보상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우리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선수하고 지도자하고 함께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예, 실행을 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도자만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게 아니고 선수와 지도자 함께 모든 것을 지금 함께 하는 그런 훈련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중증 장애 선수 출신 지도자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중증 장애를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소통으로 함께하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으로 그런 소통의 문제를 최대한 줄이고 지금 선수 중심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좀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보치아 경기가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 그리고 운동성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경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의사 소통 과정에서 이게 시간도 좀 필요할 네. 것 같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좀 남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실제 보치아 선수들이 언어장애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 언어 전달보다는 문자나 이메일로 네. 예,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좀 느리지만 좀 기다림 그리고 천천히 함으로써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선수들 훈련 일지까지도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또는 선수 그 손으로 예,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손으로도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중증 장애인도 이 훈련 일지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일 수도 있고. 네, 경기 파트너입니다. 예, 파트너분들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 도쿄에 참가했던 그 BC3 종목입니다. BC3 종목은 실제
팔로 투구를 하지 못하고 이 홈통 램프를 이용해서 경기를 하는데요. 네. 경기 파트너와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 파트너와의 오랜 시간을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 국내에서는 가족, 특히 어머니가 경기 파트너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 어머니와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오치아 훈련 이외에는 어머니하고는 뭐 절대 말을 섞지 않을 정도로 보채하는 그렇게 호흡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파트너 하시는 분들께서 경기에 개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선수의 지시 하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경기 파트너가 주체가 되면 네. 페널티를 부여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의 지시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9연속 패럴림픽 금메달의 위업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네. 감독님께서는 노용진 선수의 약속을 또 지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파리 가서 10연속 해야 되겠네요. 대한민국의 목표로는 10회 연속 금메달이 목표입니다. 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몇몇 선수들이 파리 때까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부탁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집을 떠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가족과의 또 문제도 있고 특히 와이프하고도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개인적인 꿈도 있는데 꿈을 아직도 좀 이루지 못해서 예, 그런 꿈을 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해서 네. 이번 추석 지나면서 좀 쉬면서 좀 많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그동안 좀 힘드셨나 봐요. 실제 보차 선수들이 워낙 중증 장애이다 보니까 지도자에서 그 경기 파트 이외에도 상당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가족을 거의 뭐 등한시 한다고 해야 될 정도로 가족과는 상당히 멀어지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뭐 어느새 우리 큰 딸이 뭐 고3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고3인데 제가 뭐 아버지로서 뭐 이렇게 크게 도와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큰 딸한테도 미안하고 또 와이프한테도 제대로 된 뭐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근데 뭐 금메달 따고 오니까 또 이렇게 싹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이 그래서 좋은 모양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을 위해서 경기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노력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성적이 나와서 좋습니다만 그만큼 또 저변을 좀 제대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도움도 드리고 확립을 해야지 또 임 감독님의 가족 관계 또 개인 생활도 보장이 되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네. 우리 보치아 선수들은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네. 직업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치아 선수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보치아가 꿈이다 또는 보치아가 삶의 목표고 인생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중증 장애 선수들한테는 보치아가 정말 직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9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해 왔으니까 더 많은 좀 실업팀이 창단이 돼서 선수들이 좀 직업적으로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는 선수 출신 지도자들이 많이 양상이 되어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2919님께서 임광택 감독님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라는 문자도 보내주셨고요. 4150님, 보치에 경기하는 걸 보면서 인간의 존엄은 새삼 느꼈습니다. 모든 선수분들의 투혼을 보면서 내 삶을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도 됐습니다. 감독님도 선수분들도 건강하시고 각자 원하시는 결과 앞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보치아 경기의 활성화라든가 또 발전 위해서 또 장애인 체육계에도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국민께도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장애인 체육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업팀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지도자
선수 출신 지도자들이 많이 왕성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우리 보채아 선수들은 비장애인 선수 못지않게 열정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증장애인 선수이다 보니까 조금 측은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채아 선수들을 정말 훌륭한 선수다, 정말 멋진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보채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가족께도 한 말씀 더 하시죠. 아, 제가 딸이 셋입니다. 예. 딸부자 아빠인데, 아, 제가 정말 그 딸들한테 아빠로서 역할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경기 끝나면 아빠가 선물도 많이 사주고, 아빠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일 고생한 우리 와이프한테, 예, 뭐, 앞으로 이렇게 그 보답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딸 이름 좀 불러주세요. 임규민, 임규리, 임규은입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그 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저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까지 보치아 팀 임광태 감독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끝내거든요. 슈퍼스타 네. 신청해 주셨네요. 아, 제가 도쿄에서 힘들 때 이 노래를 듣고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선수들도 이 노래를 듣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텔레파시가 통해서 또 9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임광태 감독과 함께한 금요초대에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